주방 아이씨 아 야, 휴가소죠 주방 유럽연합에서 푸틴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나토가 독일 대표로 반대해서 이런 거에 이제 푸틴의 입장도 들어주고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서 야 난데를 시전할 수 있는 전화였기 때문에 이제 뭐 에너지를 굉장히 싸게 사용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일단 벌써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경영이 좋아졌는데 수출을 해야겠죠. 메르켈치아에서 또 최고의 행운이자 최고의 기회가 오는 우리나라를 못 갔죠. 메르켈이 2005년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다음부터 2010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간이 언제? 최고의 성장력 기간. 당연히 중국이 클 때. 2000년에서 2010년 중반까지. 왜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걸 다 같이 컸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에 대한민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중국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포용을 하는데요. 독일의 대중 수출량이 근데 크게 늘냐? 얼마나 크게 늘었냐? 독일 같은 수출 대국에서 제1의 교역국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이에요. 7년 연속 중국이랑 교역량이 1위. 한마디로 진짜 유럽의 대한민국이 돼서 시험도 받았는데 메르켈이 중국을 뚫고요. 16년의 제한기간을 12차례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보다 더 많이 갔죠. 많은 도시를 여행했고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홍콩을 보안법으로 탄압해서 유럽이 중국과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메르켈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 국가들은 중국과 공동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과 대화를 단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단절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푸틴하고 할 때도 그렇고 중국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 균형 외교라는 걸 했죠. 메르켈이 균형 외교라는 걸 하면서 놀랍게도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인데 메르켈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왼쪽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입니다. 메르켈은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다. 핵심 없어. 효과를 중국은 언제든지 그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중국하고 대부분 각을 세우는데 그래도 친하게 지냈다라고 평가를 역시 전화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전화기를 난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메르켈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7년 연속 최대 무역국으로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 메르켈이 재임할 당시 중국 지도자가 뛰어서 중국을 종말하기 쉽지 않은데